그래프를 보고서 원본을 찾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 초록색 부분은 전부 다 그래프의 y좌표가 다 양수인 지점을 말하거든. 이건 미분된 후의 그림이야. 이때 y좌표는 무엇의 역할을 한다?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뭐가 된다? 그래프는 올라간다. 어떤 그래프냐면 fx의 그래프는 올라간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fx의 그래프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저 초록색 부분이 있지, 그지? 저기에 걸린 애들은 전부 다 올라가는 거고, 주황색에 있으면 전부 다 내려가는 거고, 이 자리는 기울기가 0이 된 거거든. 그때는 잠시 멈췄다가 가는 거야. 기울기가 0이 되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잠시 쉬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바로 보여줄게. 마음속으로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줘. 쭉, 가상의 선을 그려주세요. 그럼 기울기가 0, 요기 있지, 요거? 요기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선 그래프가 잠시 멈췄다가, 여기선 그래프가 올라가, 대충 그릴게.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이제 그림이 내려오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분홍색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연두색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다. 그 다음에 파란색 지점에서는 그림이 멈췄다가 잠시 멈췄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 되게 쉽게 그림을 찾을 수 있는데, 정확한 건못 그려. 어디까지 내려왔는진 몰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그거는 몰라. 이 높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몰라. X축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 위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그건 미스테리야. 대충 그린 거야. 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곳이 어디냐? 극소값을 갖는 곳이 어디냐인데, 자, 이제 한번 말해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저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디가 극대를 가졌니? 이 장소지, 그지? 3에서야. X는 3에서요. 어디가 극소를 갔니?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곳과 5에서. 이건 이 정도는 알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은, f 프라임 x로 fx를 알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하나 더 할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하나 더 해볼까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y축을 이쪽으로 좀 하고. 이 뭐야? 이게 미분된 건가? 그렇다면 항상 어디가 저 위로 이렇게 양수인지, 어디가 음수인지 예, 잘 봐주세요. 까만 곳은 이 0일 테지. 그러면 가상의 선들을 이렇게 좀 회색으로 그릴게. 가상의 선들을 이렇게 좀 그려놓고, 마음속으로 시작을 좀 해주면 돼. 자, 여기 분홍색인 동안에는 계속
내려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0이 되는 지점. 지금 그리기 시작한 자는 그냥 임의로 그냥 한 오, 거네. 그렇지. 대강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0이 되니까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왠지 좀 어색하게 뾰족하지, 그지? 저거 뭐지? 일단은 어색하게 뾰족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가 대충 정확한 모양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곳이 0이 되니까 있긴 있는 거고요. 계속 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요것만 잘 잡아주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가 좀 뾰족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와서 기울기가 0은 됐는데 약간 그 뭐라 하지? 이 기울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되다가 0이 되는데 그 곡률이 좀 세게 올라가는 거야. 여긴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양수는 양수인데 좀 많이 차이 나는 양수 있잖아. 그런 게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다 잡았나 그럼? 됐네. 대충 그림은 다 그렸잖아. 그럼 어디가 극대가 되죠? C. 여기 딱 하나. 그렇지. C 얘기 잘했다. 어디 극소? 여기 노란색 부분과 여기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D가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괜찮았니? 끝. 페이지 171쪽. 필수 예제 15.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여기서 계속 연습을 좀 해주면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지금 쌤이 얘기한 거와 같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 다 해서 3차면 이렇게 그리고 4차면 이렇게 그리고 0 되는 사람이 몇 개인지 찾아서 그림이 누구인지 확실히 결정해라. 그거야. 그래서 극값을 갖기 위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좋고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극값이 없어. 계속 이 생각을 문제에 이제 반영해주면 돼서 지금 너가 생각한 그림 그리는 거를 열심히 좀 해주면 돼. 자, 그건 또 조금 이따가 한번더 다룰게.